쫓아가는 거야. 그러면 안 간다. 안 간다. 안 간다. 안 간다. 2년 전에 여의도에서 저희가 고포천 유역 부속관리 발전 협의회 최종 결정할 때 서부부서부터 밥까지 당시 경교부 과장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참석하기를 요구했었는데, 결국은 참석을 안 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. 그때 이미 경영원은 복지화됐다고 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, 현재 오늘 현판식을 하고 경영원을 석공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. 어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착공식을 하는 것은 공사가 아니다. 착공식이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공사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착공식을 하는 것은 그 장관 개인 돈으로 하는지, 아니면 우리들의 국민 혈세를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는지, 참으로 초등학생 보기에도 민망한 얘기입니다. 지금 장관 되신 분들 다른 건 몰라도 말을 안 하시든지, 아니면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해야지. 그냥 입이 열렸다고 말을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까? 현판시에 이 누가 허가했습니까? 현판시 공사가 아니다. 공사가 아니죠. 다 합니다. 초등학생은 들어가도 현판식 하는 거 시카는데, 근데 공사도 진행할 때 현판식을 왜 국민의힘에서 해갖고 미리 하고 있습니까? 급하고 있어요. 조급하고 있고, 이건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. 공사 시도 말고 신학열 방식으로 완공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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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눈썹을 타겠는데?